전세 시장은 어때요 지금? 네. 전세 가격은 네. 일단 데이터를 본 사람하면 다 충격을 받고 있을 건데 충격. 작년에는 연간으로 부동산원 기준으로 매매가가 약 8% 하락을 했고 네. 전세는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올해 1월 네. 올해 1월은 매매가가 평균 2.5% 정도 빠졌어요. 1월 네. 기준으로 네. 전세는 6% 빠지고 있거든요. 한 달에 2.5% 빠졌는데 6% 빠졌다고요? 네네네. 그 전세 하락은 네. 거의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야. 그럼 앞에 10%를 합치면 16%라고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전세는 이상이죠. 전세는 지금 심지어 2019년 이전 가격으로도 가버려요. 그러니까 20년, 21년 상승분을 전부 반납해가지고 네. 20년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1년 더 전 막 19년 가격으로 가고 전세가 하락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 하락이 이렇게 굉장히 그리고 아시겠지만 야, 이거 월초에 6% 한 달에 빠지면 월초에 계약했던 사람이 몇 천만 원 싸게 계약할 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월세는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러니까 전세의 어떤 그 포인트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특이점이 발생을 했는데 종전까지는 사람들은 전세를 좀 싸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전세 월세보다 싸다고 그쵸, 생각을 대출 이자가 저렴하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사실은 2008년 전에는 전세가 굉장히 비싼 임차였는데요. 그래서 2008년 전으로 그 당시에 제가 많이 읽었던 책들이 뭐냐면 목돈 사회 같은 책이었는데 어떻게 돈이 없는데 임차 보증금 같은 목돈을 요구하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생활 갓 출범을 했는데 네. 월세 내기도 빡빡한데 갑자기 몇 천에서 억 단위의 그 전세를 조달을 해요. 근데 MB가 그 당시에 전세 대출 제도를 만들어요. 네. 2008년도에 만들어서 서민 주거인 전세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래서 전세 대출 제도에 그게 둘 간의 사적 금융이니까 이거 뭐 대출 해줘도 돼요? 은행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주도부 주금공을 통해서 보증을 서서 네, 그러면은 얘네가 보증 기간이 생기니까 은행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문제 생겨도 이제 신청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했는데 2008년에 전세 대출이 1조 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 전세 대출이 2018년 2019년에 연에 40조씩 늘었는데 누적으로 거의 현재 200조 원 정도 된 거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저희가 싸다고 느꼈던 거는 전세는 대출을 통해서 조달을 하니까 대출 금리가 3%면은 싼 거죠. 그렇죠. 시중에서는 전세하고 월세의 전환율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네. 이 전환율이 사실은 서울에서도 평균 4.3%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세에서 전세로 가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갈 때는 그 퍼센티지가 있는데 전세 1억당 뭐 네, 예를 들면 400만 원. 1억당 4%면 1억당 400만 원이니까 월 한 3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 그 1억이 전세를 1억 전세랑 1억 월세를 했을 때 네. 제가 월세를 하면 월 33만 원만 내면 되는데요. 네. 전세 사면 제가 1억을 조달해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이걸 더 싸다고 느낀 거는 1억의 80%인 8천만 원은 3% 금리인 240만 원 이자로 조달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전세가 더 싼 거예요. 전세는 월 20만 원 이자고 월세는 33만 원이니까 이제 전세가 더 싸다. 그래서 전세를 막 썼던 건데 지금은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조달 금리가 전환율과 붙어버렸거든요. 전월세 전환율과 유사하게 붙어버리니까 이때부터는 당연히 나오는 반응인데 전세가 비싸진 거예요. 그렇죠. 뭐 4% 네. 5%대 전환되는 있고. 금액이 똑같은데 네. 똑같은데 여기서 조달해야 되는 건 여기는 월세만 내고 여기 목돈을 내니까 그래서 그렇죠. 전세에 대한 비선호가 동시에 발생을 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전세 사기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그 전세 비선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동시에 발휘가 되다 보니까 월세 선호, 전세 비선호 이러면서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화, 그러니까 보증금을 24개월 이상의 보증금을 섞은 이런 월세화 거래 비중이 절반 넘어버렸고 이제 순전세는 이제 완전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순전세 선호 자체가 극도로 기피가 되다 보니까 전세가액 자체가 굉장히 내려가고 보증부 월세로 많이 전환을 하고 월세는 많이 올라가고 그럼 전세가 내려간다는 게 그 일부 전세 그러니까 반전세 소위 말하는 네. 반전세 일부 월세로 내고 보증금이 그래도 뭐 월세라고 하기에는 좀 큰 금액 잡히는 게 전세로 잡혀서 혹시 전세가 빠르게 내려간다고 잡히는 통계에 잡히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가 전세라고 말하려면은 네. 20년 이상의 보증금이 디파짓돼야 전세라 해요. 그러니까 월세 기준 곱하기 240개월 이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20년 이상의 그 플러스 월세 얼마가 있어도 얘는 보증금 규모가 전세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중간은 준전세, 이제 준월세, 순월세, 그다음에 뭐 순전세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전세는 저희가 말하는 전세가 맞는데요. 지금은 이제 보증부 월세 거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하, 24개월 이상의 보증금을 걸어놓고 월세 얼마 하는. 그래서 이 이쪽 숫자는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 월세는 보증부 월세는 네. 숫자 전체 숫자도 거래 건수도 많고 금액도 올라가고 있고 네 맞습니다. 전세는 숫자도 줄고 금액도 네. 내려가고 있고 네. 전세 숫자 줄어드는 건 정말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21년 말에 그래서 올해 있을 역전세라는 게 21년에 전세가가 최고가였기 때문에 말해 예, 그 최고가 전세가를 갱신해야 되는 23년 입장에서 네. 임대인들의 그 현금으로 문제가 올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정부 대책이 있어야겠네요. 아, 그래서 3월부터 다주택자들 대출을 풀어주는 겁니다. 아, 뭐냐면은 역전세 맞을 사람은 결국 다주택자인데 네. 그 다주택자들이 집이 여러 채라는 이유로 대출을 못 받았었는데 대출 받아서 내줘라. 전세금 내줘라. 네, 네 그렇게 된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부에 약간 강구하는 거는 여전히 어쨌든 첫 번째 DSR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담대 한두 건 받아버리면 DSR 거의 꽉 채워버릴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매매가액이 내려오면서 종전 전세가액의 LTV가 너무 높아져 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아, 그대로 네 그대로 이제 대환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국면이 존재하죠. 이미 전세가가 LTV보다 높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직도 높은 상황이군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종종 이제 민간 레벨에서는 이런 돈들을 잘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임대인들이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못 돌려주면서 그냥 그 차액에 대한 이자 비용을 내는 경우도 네. 많이 있고 뭐라 그래요? 역월세라 그래요? 이거를 이제 역월세라 그래서 네. 이제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21년에 봤었던 그런 케이스들도 그런 거였는데 전세 끼고 집을 샀는데 고가 전세를 못 구해서 22년부터 꺾였으니까 전세가요. 그래서 매매 계약은 다 체결했는데 잔금을 못 준 거죠 매수자가. 네. 그래서 매도자가 그럼 뭐 계약 파기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겠냐 하면은 이 사람은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10% 날라가니까. 아, 그래서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자를 드리겠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전세 잔금에 대해서 이자를 계속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차피 둘 간의 사적 금융이니까 서로 합의하면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임차인들은 좀 지난 2년 동안 고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대에게 뭔가 손속에 과연 인정이 있을까? 네.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이제 뭔가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네, 그 고생하신 게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좀 임대인의 편익을 이제 그렇게 막 열심히 봐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늘어나겠다. 아니요 그렇다고 막 못 돌려받으면요. 네. 아, 예, 그럴 수도 있죠. 네, 못 돌려 받으시면은 바로 임차권 설정 등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요청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갱신을 한번 해주면 5% 이내로 그 뒤에는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더라고요. 와, 이거 김혜민님이 네. 완전 전문가시네요. 아, 네. 네, 그게 이거는 완전히 전문가였어요? 네, 이거는 아니 일단 네. 정말 전문가라고 저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원래 임대차 계약은 이제 쌍방이 서로 준수를 해야 되는 기간이어가지고 임차인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갈 때 3개월 전인가 통보해야 되죠? 아니요 기간 준수를 해야 돼요. 아, 일단 그래요? 무조건 기간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 전에 나가게 되면은 월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잔존 기간에 임차료를 주고 나가요. 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네. 다음 임차인이 더 높은 임차료를 내고 들어오니까 네. 종전 임차인에게 편의를 봐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부동산 중개 수수료 주고 뭐. 예, 뭐 네. 나가시고 대신 그쵸. 중개 수수료만 뭐 네. 부담해 주시면 나가시고 잔존 기간 임차료 안 주셔도 되고 어차피 새 임차인 받으면은 더 높으니까. 나도 좋으니까 서로 좋게 하자 하는 거고 원래 깐깐하게 하면은 이 사람이 만기 때까지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일반 임차인인데 계약갱신권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 계약갱신권이라는 거는 어쨌든 2년 더 살겠다는 그런 그 의사의 표시인데요. 네. 2년 더 살겠다고 표시했으니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더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계약갱신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임대차법에 있는 묵시계갱신하고 똑같이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냐면은 이 다음부터는 그냥 나 2년이 아니라
3개월 후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해도 이거를 수용하게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는 종전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3개월 후에 나간다고 그 사전에 통보만 하면은 나가도록 서로 합의하는 부분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은 좀 구체적으로 2년 더 살겠다고 2년을 좀 명기해가지고 그 의사표시를 했는데 한다고 하니까 계약갱신 신청하실까? 예, 그렇게 하시죠라고 해서 이제 2년 더 살 거로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4개월 후에 나가신다고 한다거나 하라면 네. 임차인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 되고 하는 이슈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인들이 이거를 이제 갱신을 해달라고 곧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죠. 네. 지금 그러면 지금 현 계약갱신권 사용한 임차인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가 있고 그거를 바로바로 행사하고 계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현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쵸.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걸 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자기 그냥 나가겠다 3개월 뒤에 이렇게 상식에 기반한다면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을 준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이 지금 잘못 네 이거는 이제 좀 전문가 회의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계약 갱신권을 통해서 임차 기간에 2 플러스 2년을 보장하겠다는 그 취지가 네. 그 취지라는 게 결국에는 상호 준수하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건데 그거가 아마 개정하는 과정에서 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해봅니다.